자, 지금부터 팥송을 이렇게 만들 테니까 똑같이 아이스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카페 루이버스티 카페를 빨리 받아야겠네. 제가 이렇게 커피를 하다 보니까 자꾸 카페가 이게 입에 들렸습니다. 아이스 루이버스티 아이스 레드 아메리카노 뭐 이런 이름을 붙여도 되겠죠. 또 다음에 아이스 루이버스 카푸치노를 한번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스도 레시피는 만드는 방법은 커피 제가 방송하는 레시피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루이버스 대신에 바로 에스프레소 대신에 바로 루이버스 티를 쓰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한번 일단 먼저 루이버스부터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잔 분량입니다. 만약에 뭐 한 잔을 한 잔 쓰고 싶으면 보통보다 한 잔 정도 있으니까 한 잔짜리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아이스용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고유이 본영이 대신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네, 잠시만요. 따뜻해요. 네, 이렇게 한 40도 정도, 40도 정도 되게 제가 우유를 데웠습니다. 이렇게 차가 이제 추출됐고 우유 거품이 내있습니다. 아메리카노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유 거품이나 휘핑 크림 또는 뭐 아이스크림이 올라가지 않는 메뉴들은 얼음을 이렇게 좀 가득 채우는 게 좋고 또 거품이 올라가는 메뉴들은 얼음을 한 8분 정도를 채우는 게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꼭은 아니고 그래야 할게요. 메뉴 레시피 자체가 아주 제가 편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물을 먼저 부으시고 제가 두 잔을 넣을 거니까 한 2cm 정도를 2cm에서 한 3cm 정도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얼음 위에다가 부어주시면 돼요.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루이버스 아메리카노가 만들어졌습니다. 와. 자, 여기는 이제 카푸치노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차를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유를 이 잔에 한 4cm 정도 될 때까지 부어주세요. 4cm. 그 이거는 제가 뜨겁게 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찬 우유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찬 우유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살짝 데운 우유를 쓰셔도 굉장히 고소하게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데워서 남는 미진한 우유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거품을 빼고 이렇게 한 4cm 정도 남기고 제가 부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한번 살짝 잘 저어주시고 여기 위에다가 어때요? 이제 거품을 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맛있어 보여요, 색깔이. 진해서 그렇죠, 색깔이. 그래서 거품을 넣을 때는 한복이 넣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셔야 우유가 안 떠지게, 거품만 떠지게. 아이스 카푸치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은 루이버스 라떼하고 이제 라떼 마키아토를 만들 건데 그래서 미리 제가 라떼는 거품이 없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얼음을 가득 채웠고 라떼 마키아토는 어때요? 거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얼음을 적게 넣습니다. 라떼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노와 똑같이 어때요? 차있는 우유를 2-3cm 남기고 부어주세요. 2cm나 또는 3cm 정도 남기고 이렇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얼음 위에다가 천천히 부어주시면 어때요? 레드색의 루이버스 티가 위에 떠있겠죠. 아이스 라떼가 만들어졌습니다. 라떼 마키아토를 만들 건데 여기는 제가 아까 우리 핫에서는 캐러멜을 드셨죠? 네. 이번에는 어때요? 제가
바닐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20ml도 넣을 수도 있고 한 20에서 30ml 정도를 시럽을 먼저 넣고 여기다 어때요? 우유를 찬 우유를 한 6부 정도 절반 조금 넘게 이렇게 먼저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시럽과 우유가 좀 잘 섞이도록 잘 저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거품을 미지근하게 제가 거품을 냈습니다. 미지근하게 아이스 거품으로 그래서 이 미지근한 거품을 거품만 위에 올릴 겁니다. 거품만 거품만 카푸치노 만들듯이 천천히 천천히 이거 뜨실 때도 한 번에 이렇게 푹 떠버리면 이렇게 푹 떠버리면 거품이 떠지지 않고 우유가 떠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거품만 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를 들면 어떻게요? 제가 미리 찬 우유를 먼저 먹기 때문에 중간에 우유 거품과 찬 우유가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그 중간에다가 제가 추출된 루이보스 차를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다. 어디 핫에서 만들었던 라떼 마끼아또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이 만들어지죠? 네. 바로 이렇게 아이스에서 어떻게요? 시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면 여러분들이 커피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커피 많이 드셔주시고 또 커피가 조금 먹기가 올수 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루이보스 차를 또 드신다면 정말 행복한 올 2020년도 여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또 고기 포장해서 맛을 또 봐야죠. 네 완성됐습니다. 네 어떤 내장에 이제 커피가 이거 커피란다 또 제가 저 커피가 이게 배겠나 봐요. 괜찮아요. 이렇게 루이보스 차가 그 만들어졌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는 뭐 커피 전문가지만 늘 항상 어때요?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만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차를 가지고 많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때요? 내장이 만들어졌는데 어디 좀 아름답나요? 이게 화면에는 좀 커피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붉은색이 되게 먹음직스럽게 생겼어요. 어디 제가 카페 오픈해도 될까요? 네, 제가 원장님 할게요. 원장님이 바리스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계속 원장 하랍니다. 제가 오픈할까요?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아유, 예. 네. 현장에서 저도 카페에서 일해봤는데 우리 바리스타님들 참 대단합니다. 참 힘듭니다. 사람 많이 만난다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바리스타님들 응원합니다. 네. 정말 예. 그래서 진짜 뭐 우리 바리스타님들이 항상 또 자주 못 접하니까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메뉴 개발을 하고 또 해서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아메리카노부터 한번 드셔보실까요? 네, 일단 마셔보겠습니다. 꼭 당근 주스 같아요. 네. 진짜 그렇네. 진짜 당근 주스 그렇죠? 같네. 진짜. 역시 깔끔해요. 제가 좋아하는 깔끔한 맛. 제가 오늘도 여기 뭐 그림을 안 그렸지만 뭐 여러분께서 그림을 정 그리고 싶다면 어때요? 이거 로이보스 남은 걸로 또 찍어서 우리가 커피처럼 그림 그릴지 한 얼마든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 오, 이것도 똑같이 되네요. 네, 이거는 그냥 마셔볼까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우리 거품의 어떤 부드러운 맛과 또 밑에 이제 그 라떼 그쵸? 라떼 네. 진한 라떼 같이 그래 또 들 수 있는 이런 조화가 일어나겠는데 이렇게 이제 스트로 없이 먹을 때는 이렇게 마시시면 되는데 스트로를 이용해서 드실 때는 꼭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걸 먹으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먹냐 스트로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먹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 카푸치노라는 메뉴의 주 재료는 밑에 거와 거품이 같이 먹는 게 그 메인인데 밑에 거 먹다 보니까 어때요? 이 조화로움을 다 드실 수가 없다는 거. 네.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거품, 티 같이 네. 먹을 수 있도록. 네. 그래야만이 어때요?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 거품,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세요. 오케이. 이래서 이렇게 같이 먹어야 이 메뉴의 매력을 느낀다는 거. 네. 여러분께서도 한번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푸치노가 되겠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바로 라떼죠. 네. 여러분 보셨죠? 어때요? 지금 어떤 요 밑에 있는 요 양과 지금 이 양이 틀리죠?
바로 카푸치노는 어때? 좀 진한 거고 네. 라떼는 좀 우유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 자, 요것도 이제 여러분 드실 때 그냥 드시라면 돼요. 마시면 티만 마시든가 또 스트로를 하면 밑에 우유만 드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꼭 잘 저어서 드셔야 됩니다. 아. 저을 때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젓죠. 이렇게 젓으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떻게 안 섞이죠? 티는 티대로 들어가고 우유는 우유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잘 젓는 방법 어떻게 해요? 얼음 있죠? 얼음을 이렇게 눌러주면 빨리 젖어요. 네. 왜? 이 젓는 것도 너무 늦게까지 젖어주면 얼음이 녹아버리면 아무래도 연해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래 위로 젖어주면 빨리 섞입니다. 얼음이 밑에 들어가서 올라오면서 섞어주기 때문에 얼음이 덜 녹고 빨리 섞인다는 거. 네, 마셔보겠습니다. 맛있다. 자, 얘는 이제 어때요? 드실 때 우리 핫은 마시면 되지만 얘는 어떻게 마실 수가 없죠? 왜? 밑에 얼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얘는 스트로로 먹는 게 좋습니다. 바로 3단 먹기. 거품, 티, 우유. 네. 또는 우유, 티, 거품. 네. 그 다음 세 번째 다 섞었어. 네. 이쁘게 드셔주세요. 예쁘게요. 네. 노력해 볼게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셔야죠. 더. 네,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제 반대로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유부터 올라오겠습니다. 우유, 티, 그 다음에 거품. 이렇게.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다 한번 섞어서 이제 국밥처럼 네, 국밥처럼. 자, 이거 넣고 이걸 또 마시면 되겠죠 이제. 네. 섞었으니까. 그러면 또 어때요? 먹는 방법 세 가지 다 틀리죠? 네. 바로 이 라떼 마키아토의 가장 매력은 바로 이 먹는 방법. 아, 좋네요. 오늘 목이 말랐나 보네. 너무 많이 먹는데. 목은 안 말랐는데 맛있어서 자꾸 네, 들어가네요. 바로 그 아까 얘기했지만 카페인이 없다는 거에 너무 이렇게 네. 젖어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카페인 없어서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어차피 드신 거 여기 헤이즐넛을 한번 또 타보겠습니다. 라떼. 그럼 어때요? 헤이즐넛 아이스 카페 아이스 카페란다. 아이스 루이보스 라떼가 되겠죠. 괜찮아요. 괜찮죠? 직업은 모속이나 봐요. 그래서 이게 직업병인 것 같아요. 직업병. 네, 아무래도 입에 배가지고. 우와, 새로운 맛이 나요. 이렇게 저희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우와. 이 우유가 특별한 우유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우유를. 네. 제가 계속 방송을 할 때 제가 이 우유를 사용했는데요. 얘는 오스트리아에서 들어온 우유입니다. 오스트리아 1온스 네. 다이아몬드 엔터프라이즈에서 수입한 우유죠. 네. 그리고 이게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가 이거 트리아. 그래서 써보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또 고소하다 이런 반응도 많아서 저도 네. 이 우유를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고 뭐 수업할 때도 이 우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커피.co.kr로 들어가시면 아마 이거를 네. 구매하실 수가 있겠죠? 수입원이니까. 네, 이게 엄청 진하고 고소한 맛이 확실히 더 있어요. 이게 지금 헤이즐넛 들어갔잖아요. 예, 헤이즐넛 들어갔어요. 아까 따뜻한 거에 넣었던 캐러멜은 별로 안 어울렸는데 헤이즐넛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헤이즐넛 고소한 향이랑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나이가 들수록 헤이즐넛을 좋아한다고. 딱 걸렸네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농담입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한테는 헤이즐넛이랑 루이보스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독특한 네. 맛이에요. 여러분께서도 사실은 여기 뭐 대표적인 제가 시럽 세 가지만 준비했는데요. 바로 바닐라, 캐러멜, 헤이즐넛을 준비했는데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바닐라 좋아하는 사람, 헤이즐넛 좋아하는 사람. 근데 사실은 우리가 티 그러면 그냥 막 티 자체로 먹는 걸 많이 생각하시는데 어차피 우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밀크티가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커피처럼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는 거죠. 여러분께서도 좋아하시는 향 시럽이 있다면 매장 가실 때 티 드실 때도 캐러멜 넣어달라, 헤이즐넛 넣어달라. 근데 우리 고유리 본향 같은 지금 헤이즐넛이 더 낫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여기 라떼 마키아토에는 아까 바닐라 시럽을 넣었죠. 네, 바닐라 시럽 들어갔죠. 바닐라 시럽은 아는 맛.
그렇죠. 바닐라는 뭐 늘 우리가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딱 먹어도 그냥 아 바닐라 시럽 마시고 바닐라의 향이 나니까 아 맛있는 맛인데 아는 맛. 얘는 오 뭔가 새로운 맛이에요. 헤이즐넛 같지도 않고 섞여가지고. 그 바닐라는 뭐 늘 먹었던 거고 또 캐러멜은 어때요? 우리 캐러멜 맛깨도 오면서 또 먹었던 거고. 근데 이제 헤이즐넛은 사실은 뭐 다들 알고 계시는데 많이 접하지는 못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헤이즐넛도 상당히 괜찮다는 걸 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늘 뭐 이제 이 리버스로도 굉장히 많은 메뉴 만들 수 있지만 저희들이 방송할 때 항상 늘 제가 말씀드리는 커피가 기본 베이스가 되면 이런 메뉴들도 다 할 수 있고 또 차가 베이스가 되면 커피 메뉴를 다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결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바로 이런 에스프레소 기계로 바로 루이보스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어때요? 이런 것들 전문하신다면 아 나름대로 어때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취향의 손님들을 또 맞아들일 수가 있고 또 어쨌나 가장 장점이 무카페인이라는 거. 그래서 무카페인 티라는 거 이것이 가장 또 큰 장점이라는 거 이런 것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한테 좀 하나의 좋은 정보 또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또 업계에 저희 사단법 한국커피연합회에 제가 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신 아이템들을 계속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께 접목하시고 또 집에서 즐기시고 2020년도에는 네. 여름이 참 더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왜? 겨울이 더웠으니까. 또 이런 티를 통해서 돼요. 밤에 얼마든지 많이 드셔도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왜? 카페인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또 루이보스 티와 함께 올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날려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